안녕하세요. 괴상한로우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두 가지 쭈꾸미 시리즈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쭈꾸미 잘 느끼는 방법, 그 다음에 쭈꾸미 낚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연습, 그 두 가지를 올렸었는데 최근에 댓글에 보니까 어떤 분이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자기 진짜 초보인데 뽕돌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냐, 뽕돌은 몇 호에서 몇 호까지 사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일단은 설명이 비교적 좀 짧게 끝날 라인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합사 요즘은 8합사, 9합사, 뭐 12합사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일단은 그 12합사, 8합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 줄을 8번을 꼬아서 만들면 8합사, 12번을 꼬아서 이렇게 하나의 라인으로 만들면 12합사,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줄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것보다 여러 가닥으로 꼬아서 만든 게 당연히 더 질겨요. 저희가 나무젓가락 하나 부러뜨리는 쉬워도 여러 개 겹치면 잘 안 부러지듯이 똑같은 원리예요. 그렇게 여러 번 꼬으면서도 이 라인이 가늘어져야 되는 게 기술력인데, 일단은 쭈꾸미 낚시 하실 때는 저는 호수로만 봤을 때는 06호, 08호 이렇게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당연히 비싼 게 좋습니다. 비싼 게 좋은데 우리 입장에서는 주머니 사정도 있으니까 무조건 좋고 비싼 건 알겠는데, 막 비싼 것만 살 수는 없잖아요. 요즘 또 합사라인 비싸져서 막 3만, 4만, 5만 원 막 이렇게까지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라인을 씁니다. 광고는 아니고요. 오늘 제가 드리는 설명에 나오는 제품들은 다 광고 아닙니다. 다 제가 직접 돈 주고 산 거예요. 일단 저는 요 라인을 씁니다. 최근에 올해 낚시하면서 다 이 라인을 사용하고 있는데, 알리에서 500m에 06호, 500m에 26,000원이었나? 2만 얼마에 살 수 있어요. 실제로 06호라고 샀는데, 국내에서 살 수 있는 일제나 고가 라인에 비하면 한 08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06호와 08호 정도 사이,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품질은 괜찮습니다. 품질은 제가 대구 낚시, 쭈꾸미 낚시, 오래 했던 낚시들에 다 이 라인을 호수별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괜찮아요. 강도도 괜찮고 나름 가성비가 정말 괜찮은 라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 부담이 좀 되시는 분들은 알리에서 요 쭈꾸미 낚시 하실 때는 06호, 그리고 살 때 한 500m 이렇게 사 두시면 됩니다. 구매 링크는 제가 영상 설명란에 올려두겠습니다. 그래서 라인은 제일 가늘고 좀 비싼 라인, 좋은 라인 쓰시라는 거. 그러면 라인은 이렇게 설명이 끝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봉돌이에요. 일단 봉돌은 종류부터가 되게 많죠. 그냥 일반 저희가 알고 있는 이런 스텐, 철 제품이 있고, 그 다음에 같은 물방울형인데, 물방울인데 이렇게 좀 생긴 형태, 그 다음에 막 이렇게 골프공처럼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야광이 아닌 것도 있고, 또 같은 물방울이어도 좀 더 동글동글한 이런 형태도 있고, 또 이거 외에도 그 막 다이아몬드 형태 뾰족한 것도 있고, 일단 형태부터 되게 다양하죠.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야광 칼라를 씁니다. 야광 칼라, 왜냐면 야광 칼라가 일단은 쭈꾸미가 야광 봉돌에도 많이 달라든다는 거는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집어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야광을 씁니다. 그래서 일단 야광 중에서 선택을 하고, 정말 봉돌을 많이 써봤어요. 여러 가지 모양, 그 다음에 컬러, 이런 특징들을 가진 종류별로 정말 많이 사봤어요. 최종적으로 최근에 작년부터 제가 쓰고 있는 걸 얘네들 다 아니고, 요걸 쓰고 있어요. 제가 오늘은 제가 써본 것 중에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작년부터 요 키우라 야광 봉돌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호수 대비 부피가 좀 작은 것 같아요. 안에 성분이 정확하게, 구성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12호랑 비교를 하더라도 얘가 부피가 조금 작은 것 같아요. 부피가 작다라는 건 내려갈 때 물의 저항을 덜 받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내려와요. 그리고 형태도 보시면은 이렇게 타원형으로 길쭉하게 생겼죠. 그리고 이렇게 홈이 좀 파져 있는데 아마 내려갈 때 물 흐름을 좋게 해서 조금이라도 입수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마른 뭐 뾰족한 거는 왜 안 쓰느냐? 걔도 이렇게 빨리 내려가는 건 맞는데, 일단 길쭉해서
좀 옆으로 측면으로 조류의 영향을 좀 받는 것 같기도 하고 걔가 뾰족해서 바닥에 이렇게 잘 박히는 느낌이에요. 뻘바닥 같은데 좀 푹푹 박히는 느낌이랄까? 그리고 그 높이 자체가 제가 높은 걸 안 좋아해서 최대한 바닥에 붙는 걸 좋아해서 그건 안 쓰고 저는 이걸 사용을 해요. 어쨌든 써본 바에 의하면 감도도 좋고 그 다음에 부피가 작아서 빨리 내려가고 그래서 저는 봉돌은 일단 요 키우라 제품 요거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호수에 대해서 한번 이 봉돌 호수 있잖아요. 무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낚시 갈 때 8호부터 한 16호까지 그러니까 8호, 10호, 12호, 14호, 16호 이렇게 한 5가지 정도 들고 다닙니다. 근데 웬만하면 16호 이상은 안 들고 다녀요. 개수는 제일 많이 들고 다니는 건 12호예요. 10호랑 12호랑 비중이 거의 비슷한데 가지고 다니는 저 개수가 그래도 12호를 조금 더 많이 들고 다니고 또 그 다음에 10호, 그 다음에 8호 이렇게 좀 들고 다니고 14호, 16호 양으로 봤을 때 12, 10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가볍고 무거워질수록 들고 다니는 개수가 좀 작아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류 세기나 낚시하는 뭐 수심층에 따라서 한두 가지만 들고 다니면 되지 왜 이렇게 많이 들고 다니냐 할 수도 있는데 선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오늘 뭐 물이 좀 몇 물이니까 뭐 한 10호, 12호 이렇게 쓰세요 라고 하면 처음에는 이제 그걸 쓰면 돼요. 그러면 그걸 쓰면 되는데 물이 멈추는 시간으로 점점 가까워져서 물살이 약해지면은 그렇게 쓸 필요가 없어요. 물이 안 가니까 어차피 작은 호스를 써야 될 때도 있고 또 작은 호스를 쓰고 있다가 물살이 점점 세지면 다시 큰 걸로 바꿔야 될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종류를 여러 가지를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쓰기 위해서. 그래서 물론 뭐 그날 제일 센 거 기준으로 뽕돌을 맞춰서 하루 종일 낚시를 해도 되죠. 이제 그러나 이제 그렇게 무거운 걸 달아서 하루 종일 하는 것보다는 조류가 좀 약할 때는 캐스팅도 해야 되고 끌어오기도 하고 또 물이 안 가기 때문에 낮은 호수의 뽕돌을 사용해서 이렇게 가볍게 낚시를 해야 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 기준으로 잡았을 때 작은 거 큰 거를 다 들고 다녀요. 갔는데 없는 것보다는 있는데 안 쓰는 게 낫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다 챙겨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종류별로. 근데 비중은 10호, 12호를 제일 많이 챙기고 나머지들은 조금 챙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선장님 이제 삑 하면 저희가 내리잖아요. 그래서 내려서 쭉 내려가고 있어요. 쭉 내려가는데 바닥에 탕 닿으면 그 느낌을 제가 안다 그랬잖아요. 그 이렇게 닿은 느낌으로도 알 수 있고 스프리 회전해서 풀려나가다가 멈춰요. 안 풀려나가고. 그럼 바닥에 닿은 거죠. 근데 동시에 사람들이 삑 하고 내렸는데 다른 사람들은 옆에 양 옆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바닥에 닿아서 벌써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어요. 근데 난 아직도 내려가고 있다. 그러면 봉돌이 가벼운 거예요. 그러면 봉돌을 하나, 두 개 정도 위에 호스로 바꿔서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랑 내려가는 속도를 비슷하게 맞추는 거예요. 혹은 다른 사람들은 아직 내려가고 있는데 내 것만 너무 빨리 닿았다. 그럼 내가 무겁게 쓰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가벼운 걸로 바꾼다든지. 근데 뭐 0.5초, 그러니까 속으로 카운트가 옆에서 탕 닿고 하나, 둘, 탕 내가 닿았다. 뭐 그냥 그 정도면 그냥 써도 돼요. 근데 닫고 하나, 둘, 셋 이상 넘어간다. 그러면 옆에랑 호스를 좀 다르게 써야 된다는 그 정도 차이면. 왜냐하면 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는 조류에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죠. 대부분 이제 옆으로 흘리니까 이렇게 흘러가거나 이렇게 흘러가거나 약간 이렇게 뭐 사선으로 앞뒤로 흘러갈 때도 있죠. 진입이.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닿아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내가 아직 안 내려갔어요. 그럼 이렇게 흘러가겠죠. 여기서 출발은 똑같이 내렸지만 쿵 하고 배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쯤에 위치하고 있는데 내가 나중에 도달을 했어요. 그러면 또 배는 또 이만큼 가 있겠죠. 그러면 내가 늦게 내려간 라인은 여기 있고 이쪽 측면에 세 번째 있던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내 자리가 늦게 내려가면 나는 여기 자리 위치는 여기인데 내 뽕돌은 이 사람들보다 뒤쪽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할 때 이제 라인이 여기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낚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뽕돌은 내가 내린 뽕돌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배가 진입한 이 배 밑으로 라인이 들어가서 여기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라인 크로스가 일어나고 엉킴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맞춰주지 않으면 주변이랑 트러블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남들하고 비슷하게 맞춰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내리고 동시에 올리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여기 흔히 얘기하는 빌런. 여기 한 8명, 10명이 서서 이렇게 측면에서 낚시를 해요. 나는 여기 낚시하고 있는데 엉켰어요, 누군가. 근데 줄을 올려보니까 여기 선탑에 있는 분 채비가 여기 와서 내 뒤쪽까지 엉켰다. 그러면 이건 누구 잘못이 크겠어요, 당연히. 이 선탑에 계신 분이 봉돌을 약한 걸 써서 이렇게 너무 날려왔거나 혹은 동시에 내렸지만 나는 이제 바닥 찍으면서 계속 라인 관리를 하는데 이분은 바닥 찍고 계속 그냥 바닥에만 대고 있어가지고 계속 라인은 풀어져서 여기 있던 라인은 풀어져서 여기까지 와서 엉킬 확률. 그 다음에 여기 선탑에 계신 분이 애기를 두 개를 달거나 그렇게 해서 조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봉돌은 똑같이 쓰는데 저항을 많이 받아서 여기 날려왔을 확률. 어쨌거나 내가 여기에 위치하고 여기 앞에 계신 분이랑 라인이 엉켰다라는 건 내 라인이 정상적으로 있는데 이 사람 라인이 여기까지 이렇게 와 있어요. 그러면 90% 이상은 이분이 잘못하셨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실제 낚시하다가 내 라인이 저기까지 날아와서 그렇게 엉킴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본인 잘못인 거 빨리 인정하시고 죄송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회수하신 다음에 채비 변화를 주셔야 돼요. 봉돌 호수를 높이거나 낮추거나 애기를 하나를 빼시거나 해서 주변 사람과 비슷하게 라인이 날리게 움직이게 그렇게 맞춰주셔야 돼요. 가끔 봐요. 그런데도 그분들 가끔 배에서 보면 그렇게 몇 번을 해서 반복해서 똑같은 문제가 생기는데도 계속 그 문제를 파악을 못하고 계속 낚시하시는 분이 계세요. 흔히 이제 그런 분들 저희가 이제 빌런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걸 몰라요. 자, 그러니까 이 영상 보시는 초보분들께서는 어쨌든 라인이 엉켜서 문제가 트러블이 생겼다 그러면 일단 죄송합니다 먼저 하세요. 본인이 잘못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죄송합니다 한마디만 하면 그렇게 큰 싸움 없이 얼굴 붉히는 일 없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봤을 때 뭐 양 옆에 있는 분들이랑 엉켰으면은 그거는 뭐 특별히 누구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예, 그런 거는 뭐 이분이 잘못했을 수도 있고 내가 내렸는데 그 사람이 한 마리 잡고 다시 내려서 엉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과 엉켰을 때는 특별히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거 없이 그냥 큰 문제는 안 생겨요. 근데 내 뒤에 있는 분과 계속 엉킨다. 혹은 나는 여기 있는데 끝에 있는 분과 엉켰다. 그러면 이거는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문제이건 혹은 이쪽 양 끝에 있는 두 사람 중에 누구 한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채비를 올려봤을 때 내 라인이 이렇게 여기 가서 엉켰으면은 이분이 잘못한 거고 내가 여기 있는 내 라인이 여기 가서 이렇게 쭉 날려서 엉켜 있으면은 이쪽에 있는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라인이 항상 기울기 같은 것도 잘 보고 계시다가 남들은 라인 기울기가 한 이 정도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 정도에서 이렇게 기울어진 채로 낚시를 하고 있다. 그러면 계속 그대로 하시는 게 아니고 빨리 감으세요. 감아서 다시 던지세요. 감아서 내가 앞쪽, 그러니까 라인이 간 방향하고 반대 방향으로 던져서 같이 채비를 가지고 오면서 낚시를 한다든지 배 밑으로 너무 많이 들어갔다. 그럼 빨리 또 회수해서 배 앞쪽으로 던져서 이렇게 가지고 오면서 낚시를 하신다든지 그래서 자꾸 주변 사람이랑 좀 안 엉키게 본인한테도 좋아요. 그 채비 엉켜서 풀고 있으면서 그 흘려보내는 시간 그 시간을 없애서 그래서 다시 빨리 던져서 엉키지 않고 깔끔하게 낚시할 수 있는 게 본인한테도 유리하고 남들한테도 좋아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채비 관리 잘 하시고 그 라인이 날리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요 라인 굵기와도 상관이 있어요. 내가 라인을 가는 걸 쓰느냐 굵은 걸 쓰느냐에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10호를 쓸 때 내가 저 같은 경우에 8호를 쓸 때 있어요. 그러니까 12호를 쓰고 있을 때 저는 10호를 쓴다든지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보면 차이가 뭐냐면 그 옆 사람보다 내가 라인을 가는 걸 쓰고 있으면 봉돌을 한 치수 정도 작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 굵기는 예,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06호, 08호 정도 쓰시면 되는 거고 자 오늘도 이벤트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 참여 방법은 영상 하단 댓글에 응원 메시지라든지 뭐 질문이라든지 아무
글이라도 남겨주시면, 추첨은 보통 일주일 뒤에 해요. 일주일 뒤에 하는데 커뮤니티 게시글이라든지 영상 댓글 상단에 제가 고정을 해놓을 테니까 추첨되신 분들은 꼭 글을 확인하시고 본인이 당첨되셨으면 네이버 스토어 개성한루어 카페에 오셔가지고 인증샷, 그러니까 내가 구독하고 있다, 댓글 달았다라는 인증샷하고 카페에 채팅이라든지 쪽지로 어떤 영상, 어떤 상품에 당첨됐는지 써주시고, 왜냐하면 제가 이벤트가 많다 보니까 그냥 이름하고 성함만 보내시면 제가 이분이 어떤 상품에 당첨되셨는지 그걸 몰라요.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되니까 당첨되신 분들은 어떤 영상에 어떤 상품에 당첨됐다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배송 정보, 주소까지는 다 쓰시는데 뭐 본인 성함을 안 쓰신다든지 연락처를 안 쓰신다든지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필요한 배송 정보 다 쓰시고 그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택배 발송해 드립니다. 이벤트 상품은 오늘은 최근에 만들었던 포세이돈 카운터기 거치대 3분, 그 다음에 선상 수납함 2분, 애기 거치대 1분, 네, 이렇게 총 6분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즐겁고 안전한 낚시 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